도야코는 인구 만여 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런 도야코가 홋카이도에 가면 꼭 찾아야 할 장소가 된 건 바로 이 호수 때문인데요. 도너츠 모양을 한 도야코 호수는 총 둘레가 50km나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원주민의 말인 아이누어로 산의 호수라는 뜻을 가진 도야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호수로 유명하죠. 호수 너머로는 홋카이도의 후지산이라고 불리는 요테이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되게 폭신해요, 사실. 네, 밤 불 때마다 소리도 사각사각 너무 좋고 기분이.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밟지 않는 그런 눈을 밟는 거는 뭔가 어딜 개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호수가 바람이 제법 매서워서 잠시 추위를 피할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주 앉아 먹을 자리도 없는 아주 작은 식당.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소라면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길 가다가 추출하기도 하고 날씨도 춥고 오늘 같은 날 라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빨리 미소 사베리시도와 오이. 네, 지어 왔다게도 미소. 미소라면은 아이가 홋카이도노. 구수한 된장 육수에 숙주와 돼지고기 고명을 얹어내는 것이 홋카이도식 라면. 같은 미소라면이라도 가게마다 개성이 다른데요. 이곳의 라면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면 면이 진짜 꼬들거려요. 음식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담는 것 같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노부부처럼 참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혼돈이 오이시 갔다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